이번 시간에는 95페이지를 다시 한번 보십니다. 조는 모습 보이면 빨리 쉬도록 하겠습니다. 예, 95페이지 보시게 되면 도시개발구역의 해제 의제입니다. 우선 1번과 관련되어 동그란 2번은 공사가 제대로 완료되었을 때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고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지된 날부터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3년 동그라미 놓습니다. 다음날 추정 놓습니다. 잠깐 우리가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지구단위 계획은 실시계획에 포함되었던 사안입니다. 그러면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었을 때 도시개발구역은 도시지역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지된 것으로 의제하면 저 지구단위계획구역에는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돼야 되죠. 지구단위계획은 몇 년?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을 결정고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되게 되면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의제되기 때문에 지구단위계획을 포함한 실시계획을 3년 내 인가신청해야 되고 인가신청하지 않았다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래서 도시개발구역과 동시에 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저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시된 날부터 3년 내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된 실시 계획을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은 해제된 것으로 의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투기가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은 구역을 지정하고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3기 신도시 발표는 도시개발구역을 먼저 지정하고 나중에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상황인데 이 개발계획도 제때 나와야 되죠. 그래서 도시개발구역이 지정 고지되면 2년 내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되고 저 개발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첫 번째와 똑같은 요건을 갖추게 됩니다. 계획이 수립된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저 계획 수립된 날부터 3년 이내에 실시 계획을 인가 신청해야 되는데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3년 되는 다음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되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우 구역 지정은 몇 년? 2년에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 계획이 결정되었다면 몇 년?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경우는 저 2년 그리고 3년이 각각 5년으로 기한을 연장시켜줍니다. 단위 면적이 워낙 넓다 보니 구역 지정 후 몇 년? 5년 이내 개발계획 수립해야 되고 개발계획이 수립되었다고 하면 몇 년? 5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1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구역 지정 후 3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3년 되는 다음 날 도시개발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음 날 줄쳐놔야 됩니다. 다음 날 빠지게 되면 바로 틀린 질문으로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후 실개발계획을 수립한 경우 2년 되는 날까지 개발계획 수립 고시하지 아니하면 2년 되는 다음 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다만 도시개발구역의 면적이 330만 추정했습니다. 5년으로 한다. 그리고 2번입니다. 330만 제곱미터 미만의 도시개발구역에 대해 개발계획이 수립 고지되면 3년 되는 날까지 실시계 인가 신청하여야 하고 신청하지 않으면 3년 되는 다음날 해제된 것으로 본다. 확인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단위 면적이 330만 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얼마? 5년. 그래서 해제에 관한 사항을 그렇게 각각
확인에 높습니다. 그리고 3번 마음 편하게 보십니다. 도시개발구역 해제 의제 효과 찾았습니다.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이 해제 의제된 경우 해당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 지역 지구 단위 계획구역으로 각각 환원되거나 폐지된 것으로 본다. 그래서 개발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면 도시개발구역 지정 전에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단서 잠깐 확인하십니다. 공사 완료라는 말 찾으셨죠? 공사 완료 동그라미 놓습니다. 공사 완료된 경우에는 환원된 것으로 보지 않는다. 확인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시험에 개발사업이 완료되어 도시개발구역 지정이 해제되면 종전 용도적으로 환원된다. 이 말 나오면 틀립니다. 개발사업 완료란 말이 있다고 하면 환원에 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렇게만 파악해놓습니다. 그리고 제5절 시행자 변경 사유에 대해 보시는데 시행자 변경 사유 보시는데 예, 그냥 96페이지 봐주십니다. 96페이지 보시는데 잠깐 이렇게만 봐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1단계와 관련된 도시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모두 함께 보셨고 이제 2단계 사항으로 시행자와 실시 계획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봅니다. 2단계 주된 목적은 무엇이다? 실시계획 인가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내가 살집을 만들기 위해서는 뭐 받아야만 집을 만들 수 있다? 건축허가.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에 착수하고자 한다면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실시계획은 시행자가 작성하게 되는데 저 시행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 가진 자가 여러 존재합니다. 그래서 철도공사도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고 주택공사도 도시개발 사업 할 수 있으며 심지어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이란 말이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은 오직 무엇만 개발할 수 있다? 역세권 개발 사업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는 참 다양한데 이들은 지정권자에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은 때 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지정권자는 국토교통장관 시도지사, 대도시장이거든요. 특별히 국가 지방자치단체는 모두 행정청이라 불리우는데 저 행정청이 도시개발사업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에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 행정청을 제외한 자를 비행정청이라 하고 이들이 도시개발사업 시행하고자 한다면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에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우리 이것 하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국토계획법 공부하시면서 시설사업 기억나시죠? 시설사업은 이반권자가 실시계획 작성해서 결정권자에게 인가받아야 했었습니다. 시설사업 안되면 이게 헷갈리십니다. 저 이반권자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을 때 행정청은 따로 지정할 필요 없는데 비행정은만 시행자 지정받아 도시군 계획설 사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개발법은 도시군 계획설 사업과 달리 국가 지방자치단체도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에만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문화부 장관이 관광단지를 만들겠다고 하면 그 문화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도시개발사업 시행자 지정받은 때만 시설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법에서는 누구든 관계없이 지정권자에게 지정받은 때만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도시발 사업 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 중에 누구나 지정권자의 지정받아 사업할 수 있는데 특별히 사업 시행 방식이 전부 환지 방식인 경우에는 전부 환지 방식은 환지는 사전 현금 보상하는 것이다. 사후 현물 보상하는 것이다. 사후 현물 보상하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이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 안에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사업 다 끝날 때 새로 조성되는 땅을 환지 형태로 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업 시행 처음부터 끝까지 토지 소유자가 존재하는 형태로서 이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직접 사업 시행할 수 있도록 토지 소유자와 토지 소유자가 스스로 만들게 되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란 말 쓰게 된다고 하면 토지 소유자 알아서 도시개발 사업 시행하라고 토지 소유자 도시개발 조합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만약 저 전부 환지 방식을 토지 소유자 직접 도시발 사업하게 되면 저 사업은 잘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 그렇게 해주셔야 됩니다. 가끔 우리가 피자를 먹다 보면 피자 오늘 토핑 조각이 나한테는 하나밖에 없는데 옆에 친구는 토핑 조각이 두 개 올라가면 마음이 서운하지 않으셨습니까? 예, 서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소유자가 서로 직접 도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된다고 하면 서로 간에 환지 받는 거 가지고 서로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되게 된다면 이것은 잘 안 되는 것을 전제해서 이들이 사업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런 전부 환지 방식이라 할지라도 특별한 요건을 갖추게 되면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사유는 지병동입니다. 그래서 가끔 병원 가시게 되면 A병동 있고 B병동이 있다 보면 나중에는 지병동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병동과 관련된 사항을 꼭 한번 살펴주셔야 됩니다. 뭐 하고 있는지 잘 모르지만 지병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들을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제대로 사업을 못하게 된다면 시행자 변경해서라도 사업을 추진해야 되거든요. 1실 2착 사업 시행자 부도 발생했다고 하면 도시개발 사업을 제대로 시행할 수 있는 자격 있다 없다. 아, 돈 없는 사람은 개발 사업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1실 2착 1실 2착에 해당되면 시행자 뭐한다? 변경한다. 근데 얘가 28회 때 29회 때 시험에 나왔거든요. 올해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올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실 2착은 사업 시행자 변경 사유라는 거 기억하시고 지, 병, 동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한번 시험에 내게 될 겁니다. 얘는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나 조합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해야 되는데 지방, 자치, 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요건. 그 요건이 뭐다?
지병 동일한 말 기억해 놓습니다. 그걸 함께 보시는 게 이쪽입니다. 우선 우리가 함께 봐주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재에서는 시행자 변경 사유를 각각 서술하고 있는데 잠깐 확인해 놓습니다. 우선 지정권자는 다음 하나에 해당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전부 환지 가로 해놓습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시행자를 지정하던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실부터 1년 이내 1년 동원해놓으시고 실시계획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는 실시계획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실시계획 동원해놓습니다.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리고 2번입니다.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인가 받은 후 몇 년? 2년 내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행자 변경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공포 공부하시면서 일반적인 공사 착수는 2착이었습니다. 1년 내 공사에 착수하는 것은 건축법상 건축신고한자는 1년 내 공사 착수해야 되고 착수하지 않는다면 신고효력은 없어진다. 그리고 공장에 대한 건축 허가받은 자는 몇 년? 3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 입안 제한한 지구 단위 계획이 결정 고시되면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고 주택법 공부하시면서 사업계획 승인 반자는 몇 년 내 공사 착수한다? 사업계획 승인 반자는 5년.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반자는 5년 내 공사 착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35에 대한 예외만 잠깐 정리해 놓으시고 나머지 잘 모르는 것은 항상 2년 내 공사 착수한다. 그래서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않는다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다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시행자 지정이나 실시계 인가가 취소되었다면 도시발 사업 한다 못한다? 못하죠. 그래서 시행자 변경하게 됩니다. 그리고 4번입니다. 시행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도시발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 인정되면 시행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 질문이 있습니다.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하고 3년 내 실시 계획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하면 도시개발구역 해제 사유이지 시행자 변경 사유는 아니죠. 구역 지정하면 몇 년? 3년 내 실시계획 인가 신청하지 않는다면 도시개발구역 해제된 것으로 본다. 얘는 해제 사유이지 변경 사유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잠깐 봐주실 것은 일실 1년의 공사 착수하지 1년 이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2착 실시계 인가 받고 2년 내 공사 착수하지 아니한 것 그리고 시험에 도시개발구역 지정하고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면 얘는 시행자 변경 사유가 아니라 무엇? 도시개발구역 해제 사유라는 것 확인해놓습니다. 그것 잡아주셔야 됩니다. 다만 시행자 변경 사유가 되는 것은 실시계 인가 받은 것이 취소되었다면 시행자 지정이 취소되거나 실시계 인가 받은 사항이 취소되었다면 그때는 시행자 변경하지만 실시계 무엇입니까? 3번 행정처분으로 시행자 지정이 취소된 경우 행정처분으로 실시계 인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시행자 변경 사유입니다. 대신 구역 지정 후 3년 내 실시계 인가 신청하지 않았다. 이 말은 해제 사유이지 변경 사유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잡아내십니다. 그리고 시행자가 부도 파산했다면 돈이 없기 때문에 도시개발 사업 계속 할 수 있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시행자 변경하게 됩니다. 얘를 꼭 한번 봐놓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페이지 잠깐 살펴보시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도시개발 조합 차시였죠. 도시개발 사업 전부를 환지 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다. 그걸 하나 확인해 놓습니다. 그러면 제가 하나 부탁드릴 게 있습니다. 앞서 우리 전부 환지 방식일 때 토지 소유자와 조합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다. 이걸 보셨는데 전부 환지 방식일 때는 이 둘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는 도시개발 사업을
수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때에도 토지 소유자가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유일하게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자는 조합입니다. 대신 소유자는 전부 환지 방식과 수용 방식일 때 충분히 시행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파악해 놓습니다. 구분되시겠습니까? 그래서 만약 시험에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시행자 될 수 있다? 맞습니다. 토지 소유자는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시행자 될 수 있다? 그러면 틀립니다. 토지 소유자는 전부 환지 방식 수용일 때 어떤 사업 시행 방식이건 사업 시행자 될 수 있는 반면 도시개발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일 때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단부 이야기는 크게 필요 없는데 우리 약속하신 게 있습니다. 신탁은 누구만 할 수 있다? 민간만. 대행은 공공. 공공은 대행할 수 있고 신탁은 민간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습니다. 한 장 넘기십니다. 도시개발조합에 대해서는 별표 3개 되어 있으시죠? 예, 잠깐 확인하십니다. 우선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 소유자가 7명 이상이 지정권자에게 설립인가 신청해야 한다. 그래서 첫 번째 우리 기억하실 것은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누구에게 인가받아야 된다. 지정권자에게. 그런데 우리가 함께 공부하시는 조합이 세 군데 나옵니다. 개발법의 도시개발조합, 앞으로 조정법 공부하시게 되면 정비사업조합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주택법의 지역, 직장주택조합을 공부하시게 될 거거든요. 그런데 지정권자에게 조합 설립 인가받는 것은 여기만 유일하고 주택조합이나 정비사업조합은 시군구청장에게 조합 설립인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가권자는 대부분 시군구청장이지만 도시개발법에서는 누구? 지정권자가 인가권자라는 것 구분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하실 것이 이렇게 조합을 설립하고자 한다면 토지 소유자 7명 이상이 도시개발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데 이 도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대부분 실패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그래서 이 도시발 사업과 관련되어서는 행운을 기대한다 해서 행운의 숫자 7이 나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용산국제업무지구에 대한 개발사업이 무산되었는데 그 무산된 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을 박원순 시장이 여의도 묶어서 한번 해보겠다고 작년에 발표했다가 난리 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용산 국제 허브 도시개발 사업을 담당했던 것이 드림 허브라고 하는 시행사였거든요. 그리고 서울의 미아리 쪽에 드림 랜드라고 해서 미아리 개발 사업을 도모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개발 사업과 관련되어 앞에 드림이란 말 보게 되면 얘는 현실을 쫓는 분입니까? 꿈을 쫓는 분입니까? 꿈. 그래서 시행사 명칭이 드림으로 시작하게 되면 그때는 제발 투자하지 마십시오. 드림으로 시작해가지고 제대로 성공한 건 못 봤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군산 앞바다에 새만금 간척 사업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거기도 드림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만금 간척 사업은 원하는 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잘 안 되고 있다. 아십니까? 예, 제가 유언비 엎어드리고 있는 게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새만간차 사업도 원래 예상했던 대로 진행되질 않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드림을 시작하는 시행사가 하는 도시발 사업에 대해서는 같이 함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꿈을 쫓기 때문에 행운의 숫자 질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신청 시에 확보할 동의 요건으로 면적 3분의 1, 총수 2분의 1. 그리고 중요한 게 있습니다. 글로바 표시에 동그라미 1번입니다. 도시개발구역 토지 면적 산정할 때 국공유지 포함하여 산정해야 한다. 국공유지 포함 추천 없습니다. 그러면 조합 설립 시에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이상의 토지 소유자의 동의 필요한데 이 토지 소유자 범위에는 국공유지를 포함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하나 약속해 주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조합은 수용 방식이다, 전부 환지 방식이다. 조합은 전부 환지 방식인 경우에만 사업 시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도시개발 구역 안에 국공유지가 있다면 개발 사업 다 끝나면 저 국공유지의 토지 소유자는 나라는 환지 받는다, 안 받는다?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 도시개발 구역 안에 동사무소라도 있다고 하면 이게 도시개발 구역의 환지 방식으로 사업 시행 용지로 사용되었을 때 이 도시개발 구역 안에 동사무소 또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국공유지도 토지 소유자 동의 범위에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포함되는 겁니다. 다만 우리가 함께 기억하시길 국토계획법에 토지 소유자 동의 범위에는 대부분 국공유지 빠졌습니다. 국토계획법에서는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제외시킵니다. 여기에서는 국공유지 제발 포함된다는 것. 그래서 도시개발법상 국공유지가 제외되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원래 전부 환지 방식의 경우는 토지 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 시행자로 지정되지만 지방 자치 단체 등을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게 뭐다? 지, 병, 동입니다. 그래서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가 사업 시행하게 되면 저것 1년 만에 끝난다? 20년 걸린다. 20년 걸린다는 거 뻔히 알기 때문에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조합이나 토지 소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제발 지방자치단체 등이 사업 시행을 해달라 주민이 동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주민 동의와 관련되어서는 면적 2분의 1, 총수 2분의 1 이상의 동의 받아 지방자치단체 등을 우선 사업 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동의 기준에는 국공유지를 제외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저 전부 환지 방식을 사업 시행하게 되었을 때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시행하게 되면 저 개발 이익은 누가 챙기겠습니까? 원래는 그 지역 주민들이 모두 함께 나눠 가지지만 이 사람이 제일 많이 챙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이 사업 시행자로 우선 지정받을 수 있는 동의요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발법에 공부하셨던 평상시의 동의요건 면적 3분의 2, 총수 2분의 1 보다 강화시켜야 된다, 완화시켜야 된다. 이거 강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까? 완화된 겁니다. 국공유지 포함한다, 제외시킨다. 아, 여기는 제외. 여기는 제외. 여기 하나만 제외. 나머지는 다 포함. 자기 좋은 일을 할 때 자기 동의 꼭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자기 위한 것일 때는. 그래서 국공유지 이때는 제외시키고 나머지는 다 포함된다. 그렇게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딱 하나만 예외 있다라. 딱 하나만. 지, 병, 동입니다. 1실 2차업 뭐 하는 것이다? 신도 변경 사유고. 지, 병, 동은 무엇이다? 전부 환지 방식일 때 지방 자치단체가 우선 사업 시행자 되는 요건입니다. 앞으로 10번, 20번 더 들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조합 설립 시에는 국공유지 포함한다, 빠진다. 포함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그리고 4번, 2번, 3번, 4번 그냥 지나가십니다. 그리고 5번 잠깐 확인하십니다.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자로부터 토지를 취득한 자는 조합설립인가에 동의한 것으로 본다. 하나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민법 공부하시면서 승계는 포괄 승계와 특정 승계로 구분했는데 만약 부동산이 매매 등의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을 때 승계 형태는 포괄 승계이다, 특정 승계이다, 특정 승계입니다. 그래서 물권에 해당되는 등기부에 표시되어 있는 권리관계에 대해서는 승계하지만
채권 관계는 승계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면 저 부동산 매매하게 되었을 때 종전 매도인이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개발 사업의 동의 승낙했다면 매수인은 저 동의 부분은 원래 채권 관계이거든요. 채권 관계이거든요. 승계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다만 공법에서는 예외를 인정하는 겁니다. 공법에서는 아무리 채권 관계를 할지라도 각종 개발 사업에 대한 동의 한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하면 그 동의에 대해서는 한 것으로 본다. 만약 이런 특정 승계만 인정했다가는 특정 승계만 인정했다면 매수인에게 또다시 동의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한 불편한 점은 방지할 목적으로 종전 토지 소유자 동의했다고 하면 그 부동산 취득한 자는 뭐한 것으로 본다? 동의한 것으로 본다. 이것은 특정 승계에 대한 예외라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공법 다 이렇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공법 다 이렇다는 것만 이해해 주십시오. 그리고 2번 그냥 한번 봐놓습니다. 우리 민법 잘 공부하셨죠? 아, 사단법인, 법인 만들게 된다면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가받았다면 그것은 승립요건입니까? 설립요건입니까? 주무관청에 인허가 받았을 때는 설립, 등기해야만 성립, 예, 설립, 그리고 성립에 대한 요건을 각각 구분하시는 게 2번인데 알아서 한번 해주십시오. 지금은 설립입니까? 성립입니까? 설립이 아니라 성이라 돼 있지 않나요? 밑에서 다섯 번째 줄에 이 조합의 성립 시기. 그러면 등기한 때이고, 그리고 인허가 받았다고 하면 설립. 괜한 이야기를 했나 봅니다. 잘 알고 있으신 겁니다. 그리고 3번입니다. 조합은 자격입니다. 조합은 자격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의 모든 토지 소유자는 조합원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가로 속에 동의 여부를 불문하고 조합이 설립되면 토지 소유자는 모두 강제적으로 당연 조합원이 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도시발 사업이 이루어지게 되면 도시개발 조합은, 도시발 조합은 사익사업 하는 것이다, 공익사업 하는 거다. 공익사업이라 해주십시오. 공법에 정해진 각종 사업은 다 뭐다? 예. 지금 우리 한 40분 다 돼가, 예, 쉬었다 하십니다.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하십니다. 요것만 하고 쉬었다 하십니다. 그리고 원래 2시 반에 끝내야 되는데, 쉬었다가 2시 40분, 다들 지금 졸려하시고 계신데. 예, 우리 잠깐 이해만 해주십니다. 여기 도시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이다, 사익사업이다. 공익사업입니다. 그 도시개발 사업하고자 하는 도시개발조합도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기 때문에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는 모두 강제로 조합원이 되는 겁니다. 찬성하건 반대하건 관계없이 모두 강제로 조합원 된다라는 것 확인해 놓습니다. 4번 법인격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십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은 봐야 되는데 치웠다가 30분 더 하겠습니다.